그래서 오늘 두 번째 저희가 연주할 곡은 넬의 기억을 걷는 시간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 저도 이제 와서 말하지만 사실 눈을 감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를 중간에 놓쳤어요. 죄송합니다. 아, 근데 굉장히 공감할 수 있어요. 가사가 이게 노래 부르다 보면 감성이 취해서 눈을 감고 부르게 되거든요. 전 일회용 눈물 옆에 갖다 놨어요. 아, 감성을 몰입하기 위해서 지금 눈에 눈물을 아니 절대 눈을 깜빡이지 않기 위해서 눈물을 갖다 놨습니다. 살짝 F 감성을 공감하기 위해서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사실 제가 노래를 포기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긴 합니다. 제가 감성을 담지를 못해가지고 선생님이 저한테 상황에 몰입을 해서 감정을 넣어보려 하는데 도저히 못 넣더라고요. 그래서 기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혹시 안 슬프시나요? 예. 혹시 안 기쁘신가요? 기쁘긴 합니다. 저는 이제 노래 중에서 제일 그나마 공감이 되는 노래가 이제 희망찬 노래 있죠. 아, 뭐 웨어리스 드림이라든지. 네. 이별곡은 공감의 부족이 없는 것 같고요. 혹시 로봇인가요? 삐삐삐삐삐삐. 아, 그러고 보니 여기 극 F와 극 T의 만남이군요. 맞습니다. 극 F시죠? 혹시 노래 듣고 우셔보신 적 있나요? 있습니다. 아, 대선이. 문화 매체를 통한 눈물 가능합니다. 보시다가 우시나요? 예. 그 음악에 특히 민감해가지고 여기서 울어야 됩니다. 음악 나오면은 아, 말을 굉장히 잘 들으시는군요. 아, 감성은 메말라 있는데 내가 울고 싶지 않은데 이제 울고 있어요. 약간 7번방의 선물같이. 네, 맞습니다. 예. 저런 심파극 같은 거 이제 보면은 딱 그 부분에서 옵니다. 그래서 평정심을 잘 찾는 사람들이 부럽긴 해. 저 같은 사람들은 좀 감성적인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다른 반대되는 사람을 좀 부러워한다고들 하잖아요. 저는 영화를 보고 온 적이 없어서. 신기하다. 남편이야 신기해. 전혀 나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치 그치. 그렇다면 이것은 저희의 입장을 좀 반영한 곡이 되겠군요. 다음 곡이 진짜 슬프네요. 전 이런 사람 솔직히 없다 봅니다. 노래니까 가능한 네.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무딘 감성으로 생각을 하자면 아, 제가 봤을 때도 아, 흔들면 좀 다른가요? 할 것 같긴 합니다. 아, 그런가요? 그런가요? 제가 봤을 때 가능합니다. 아, 이게 여기서 또 이런 차이가 저는 이거 딱 듣자마자 그렇지만 되겠냐 했거든요.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때 이런 사람 내가 있으면 진짜 말도 안 된다라고 전 생각을 했었습니다. 좋게 헤어지면 가면 도교 왜 헤어져? 안 좋지 헤어진 거지? 이별이었습니다. 상황이별. 아이고 전쟁나는 거 아닌 이상 결국은 이제 저울질을 하고서 헤어지는 거니까 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본인이 헤어지는 게 낫다 생각해서 헤어진 거니까 내가 꽃잎이 번지면 당신도 봄이 오겠군요. 행복해지세요. 저는 없다 봅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별. 예. 아, 사별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아, 제가 노래 중에 노래를 듣고 슬퍼본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조금 슬프다, 먹먹하다 했던 곡이 휘즈였습니다. 아니, 신기하네. 왜? 사고방식이 나랑 근데 그거 알지, 차비? 뭐? 서로 다르면 통한다. 알죠. 서로 다르면 더 잘 맞는다. 오히려 서로가 신기하면 서로에게 흥미를 느낄 수 있어요. 벌써 차비에게 흥미진진함을 느끼고 있어. 어떤 부분에서? 나랑 사고방식이 체계가 다른 점에 일단 굉장히 흥미로워요. 아, 흥미로운 여자. 아니, 최근에 은님이랑 합방했거든? 그분도 T인데 이게 T도 상대적 T가 있더라고. 상대적 T면은 누가 더 T인 거야? 난 은님이 나한테 공감해달라고 했어. 내가? 아니, T가 T한테 공감을 바라세요? 이랬더니 공감해줘!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뭐지? 이러면서 확실히 F의 시선으로 봤을 때 참이의 T석인 발언. 근데 대부분 나 처음 보면 다 F인 줄 알아. 사근사근해서 그런가 봐. 이것조차도 T인 거 알아? T는 F 같다 하면 좋아해. 뭐? 왜냐면 약간 사회적 분위기가 약간 T보다 F가 좀 더 많은 느낌이라서 T한테 너 F 같아 하면 좋아한다? 난 T지만 F 같다고 들을 정도로 나는 감성적인 걸 잘 표현한다. 와, 이것부터 이해가 안 돼. 아, 진짜?
사회성이 좋다. 넌 굉장히 공감도 잘해주고 넌 참 능력있다. 약간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대표적인 예시 있잖아. 아 너는 다 좋은데 이것만 고치면 완벽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는 너무 좋거든? 아 저것만 고치면 돼? 오케이 고친다. 아 너 말할 때 이런 거 조금 상처야 이러면 어 그래? 어 미안해 하고서는 속으로 생각을 해. 열심히 따져봐. 얘가 이런 아이니까 상처일 수 있겠다 싶으면 이제 고쳐. 근데 이제 이게 상처라고 이해는 되지 않지만 얘가 상처라고 하니까 그럼 얘한테는 하지 말자. 약간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서 피드백을 할 수 있어. 서운한 것보다 고칠 게 생겼군. 약간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거. 차비가 감정을 이해하는 면이네. 아니지 나도 공감을 이해 아니야? 아니지 나도 공감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제 슬픈 영화를 봐. 아 저 친구가 참 슬프구나. 다 느껴지지? 그러니까 슬픈 영화를 봐. 그러면은 이제 드는 생각이 슬프겠구나가 아니라 슬퍼. 그게 공감 아니야? 하지만 난 저 사람이 아닌 거. 난 제가 아니잖아. 저 사람의 경험이 있고 저 사람의 삶이 있을 텐데 그걸 내가 어떻게 다 이해해. 갑자기 우는 사람을 지나가다 본다고 막 울진 않잖아. 난 우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제일 싫어하는 영화 캐릭터, 모두가 싫어하는 영화 캐릭터긴 한데 뭐 아이는 구해야 돼 하면 들어가는 거 졸라 싫어. 아니 저걸 왜 구하지 지금. 물론 아이가 안타깝긴 한데 다 같이 죽자는 얘긴데 이걸 왜 굳이 들어가서 애를 구하나. 자비가 이해하려면은 그래야 극단적인 연출이 되니까. 아니 저게 영웅심리인데 영웅심리로 지금 본인이 트롤하는 건 아는 건가 약간 그런 느낌. 아 뭔지 알겠다. 그 문 닫았을 때 문 열어 문 열고 와 밖에 사람을 구해야 돼요 이런 스타일 말하는 거구나. 맞아 맞아. 아니면 친구가 이제 물렸어. 근데 이거는 내가 어떻게든 치료해줄 수가 없는 거잖아. 현실에서 어려움에 빠졌으면 내가 도와줄 수 있지만 은비한테 물리는 거 도와줄 수 없잖아. 걔는 제 친구라고요. 같이 돼버려 같이 돼. 고구마. 현실이면은 내가 아마 그러고 있을 거야. 나는 이미 물렸을 거야. 뭐야 물렸잖아. 이제 할 수 있는 선택은 내 발로 걸어나가는 거겠지. 어림네 진짜. 사람으로서 죽어라. 맞아 나도 그것 좀 있어. 차비는 그럴 거야? 아니 난 절대 좀비 돼. 절대 사람 일단 안 죽을 거야. 절대 신인류가 되어버리고 말 거야. 아 진짜? 바로 혀 깨물 건데. 야. 아니면은 이제 최대한 버텨는 보겠지만 사람 사는 거 뭉쳐서 살진 않을 것 같아. 그때도 이제 외탄섬 외탄섬으로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강구해 볼 때. 차비처럼 살면은 좋겠다. 아니야 피냐처럼 사는 걸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야. 논리적이잖아 논리적. 아무튼 나는 이제 자러가 볼게 피냐. 아 너무 보람쳤다 그래도 재밌었어. 맞아 재밌었어. 다음에 또 봐. 오야.